먼저 저기 아, 우리 세호 씨 보고 저는 그 은지 어머님 진짜 아, 실제 우리 작가요? 세호 씨의 코디 은지 아. 예 은지 씨 있거든요. 예. 아 저는 오늘 예 구단 구청장 장동전. 아, 아. 아 이게 그 일단 남자예요. 아, 여성분이시고요. 아, 여성분이니까. 네. 아, 은지 엄마는 오늘 안 계세요. 아까 오늘 보니 또 저희 집 가서 윤희정 선생님. 아, 아 아니라고 제가. 아, 그거 같아. 유바바 네. 할머니인가? 뭐요? 생과 치로. 그... 어, 예, 예. 아, 예, 아. 그치,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 아, 그 할머니 있잖아. 아, 유리 씨는 저, 어, 네. 헤어스타일에도 좀 변화가 있었고, 뭐, 심경이 네. 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 모습에 너무 지겨워서 아. 좀 새롭게 변신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준비한 댄스도 있다고. 준비한 댄스도 있다고. 아니요. 오늘 아, 준비... 의상이 나오신 분에 대한 힌트니까 네. 한번 유리 씨가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 지금 박수 한번 진짜 모르겠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한번 유리 씨 한번 이제 뭐 엉덩이 흔들어봐 엉덩이 흔들어봐 엉덩이 흔들어봐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잘하네. 엉덩이 흔들기만 하네. 아 근데 비슷하네. 빙글빙글까지 가야지. 아, 그러면 AOA네. 그래요. 오늘 누구가 네. 나오는지 아, 알았네요. 일단 AOA네. 예, AOA네. AOA. 아 근데 그 이동원 씨가 출연한 드라마가 드디어 첫 방송을 아 그래요? 네, 아, 축하합니다. 닥터 프리즈너 후속으로 단 하나의 아~ 사랑이라는 아~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우리 앞 시간이네.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하고 어. 안 그래도 이동건 씨가 이제 해투에서 제가 드라마 홍보를 잠깐 한다고 하니까 어. 본인이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루하게 너무 길게 지루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길게 설명해서 제가 네. 직접 나와서 홍보를 어! 아 그래 그래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 아 네. 좋아요 좋아요. KBS 목요일 밤은 전세 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동건 씨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야! 피아노! 자 오늘도 밖이 좀 시끌시끌한데요. 좀 이분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리에 좀 함께 해주십시오. 아, 네. 예. 자, 오늘 그, 각 분야의 센 언니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센 언니가 돌아왔다 특집. 자,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캐릭터로 뮤지컬은 물론 TV 드라마까지 장악한 분입니다. 센 K의 정석 배우 정영준 배우! 반갑습니다. 네. 세호 씨가 오마주를 좀 해봤어요. 어떠세요? 불쾌하셨다고. 아, 근데 왜 어울리죠? 아, 그죠? 어울리죠? 너무 퍼펙트하게 어울린다. 아까 시청자랑 전공자랑 또 윤희정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예. 두 분이 묘하게 섞이는 아주 애매한 경계에 예. 있는데 예. 그 점 때문에 확실하게. 아, 예, 예. 근데 영주 씨가 대단한 게 그 히트 드라마 속에 숨은 영주 찾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나의 아저씨에 나오셨고 시그널에 나오셨어요. 어? 네. 어? 시그널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시그널파, 시그널파. 갑자기 눈 커지셨어요. 시그널에 네. 나오셨어요? 네. 숨은 금 찾기. 어? 시그널은 시그널에 어디 나오셨지? 주인공 이재훈 씨 캐릭터 어렸을 때부터 네. 클 때까지 유일하게 관통하는 하나. 오므라이스 아주머니구나. 제가. 아, 이게. 아, 진짜? 아, 맞네. 이재훈이 와서 네, 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꿋꿋한 걸 넣으면 안쓰러워서 오므라이스를 해줘요. 아~ 근데 케찹은 안 뿌려줘요. 맞아, 맞아. 네. 저 케찹 선물 받은 적도 있어요. 아, 케찹 선물 받은 적도 있어요. 오늘 네. 마침 또 옆에 의상이 약간 색깔이 좀 멋있는 거지? 약간 색깔이 그러네요, 또. 노른자로만 만든 디자인인데. 아니, 그럼 두 분이 마치 이러고 있으니까 도로 같으세요, 도로. 아, 참. 나의 아저씨에서는. 나의 아저씨에서는 첫째 아들, 그, 박호산 씨. 네, 상호의 아내.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필모그래피를 쌓아오시다가. 열혈 사지로 완전. 아니, 생각도 못했어요. 네. 원래는 이게 여자 캐릭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캐릭터가 정동식이라는 남자 구청장 캐릭터였어요. 네. 그니까 그 구청장 캐릭터는 또 다른 뭐 배우분들을 물색하고 있었고, 김남규 씨가 사제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사제관의 원장순녀 캐릭터에서 약간 그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우피 골드만 같은 느낌의 그런 캐릭터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보자고 해서 갔었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까만색 정장을 아래를 입고 가서 좀 분위기가 남달라 보였었나 봐요. 다른 캐릭터가 겹치는데 이러더니,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여자를 봤고요. 그리고 툭 던지고 왔는데 정말. 아 진짜 봤어. 야 존재감이 어마어마해. 근데 오히려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름도 뭐 구차하게 뭐 바꿀 이유 있나요? 뒤에만 한 글자 바꿔서 시계에서 자로 정동자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열혈 사태가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근데 단톡방이 아직까지도 쉬지 않는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사실은 나의 아저씨 단톡방도 아직 있고요. 네, 뭐 이성균 배우 이제 깐느 가는 것도 사실 제일 먼저 접하고. 그다음에 누구 또 뭐 상 받고 누구 제주도 이사 갔다 이런 거 제일 먼저 접하게 돼요. 열혈 사제 단톡방도 아직 있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아침에 이렇게 보면 어머 얘는 잠도 안 자. 새벽 3시, 4시에 막 뭐하냐? 어딨냐? 난 이러고 있어 그럼 소주 한 병에 김치 하나 놓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외롭다 뭐 이런 거 올려놓고. 얼마 전에 해투에 이제 고준 씨와 김영구 씨가 왔다 가신 거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떠셨어요? 얄밉게 잘하던데요. 때는 이때다.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끝나고 단카방에다가 그 단톡방에다 엄청나게 자랑해요? 네. 뭐라고 자랑 그랬어요? 나 너무 답을 준 것 같아 뭐 이런 거. 누가 그래? 방송에서 박진영은 못하죠. 저희 다 했는데 네. 저희가 거의 뭐 그냥 1년치 다 뽑아서 그냥 김영목의 집을 잤어요. 그래서 못해요. 탈탈 털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원액만 이렇게. 네. 자 원조 원장에서 두 아들의 엄마가 되어 돌아온 분입니다. 1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와. 사랑 앞에 세는 배우 김정화. 예. 야 정화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화 씨 우리가 2003년인가 4년에 네, KBS 백설공주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 네. 저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한 카메라에 잡히는 건 처음이에요. 맞아. 정말 언니도 변함이 없으시고 똑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비슷한 식의 머리를 단발로 그러게요. 어떻게 소름. 정말 둘만 신기할 얘기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두 분만 똑같고 우리는 다 변했어요. 이게 꿀집이에요 지금. 두 분만 다 똑같고 20년 세월 내내 다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1도 안 변했어요. 아닙니다. 나이가 안 들었죠. 자 유난히도 미모 유전자가 센 언니죠. 동생 허영지와 함께 비주얼 자매로 불리는 그녀 다재다능한 발색조 방송인 허석윤. 아 영지 씨가 응원하러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이 왔더라고요. 아, 예. 아, 영지 씨 저 계시네. 그 정도로 한 게 한 줄 몰랐어요. 아예 쓰려고요. 아, 그래요? 그 잼라이브에서 잼송이잖아요. 어, 인사법이 네, 따로 있던데. 어떻게 하는지 좀 조금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 안녕하세요. 잼러분들만의 송이송이 잼송이. 허성윤 감사합니다. 잼송이 너무 웃기네요. 이렇게 좀 그 굉장히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그 송현 씨가 전현무 씨와 또 소문이 좀 무슨 아 정말 짜증나. 근데 정말 우리가 더 짜증나요. 제가 더 짜증나요. 아 그러니까 아니 괜히 맞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누가 더 짜증 여기 누가 더 투표 그쪽이 더 짜증나요. 아이 뭐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사실 솔직히 송현이 들어왔을 때 오빠가 저한테 처음 전화해서 한 말이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죠. 괜히 저 때문에. 네. 무슨 소문이길래. 그러니까 그 인터넷 정보지에 네. 이상한 소문이 뭐 둘이 뭘 만난다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영지 씨하고 이렇게 되게 친한 뭐 그 멤버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 뭐 이상한 뭐 2, 3년 전 사진을 회식한 사진 아, 올려놓고. 제가 회식하면서 한번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저도 사실 송현 씨가 나온다 그래서 조금 이게 괜히 긁어부스러움이 될까봐 좀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인터넷 정보지가 문제가 뭐냐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네네. 그리고 이 확산 속도가 기사보다 빨라요. 그래서 저 인터넷 막 정보지가 돌았을 때 뉴질랜드에서 아는 사람이 문자 온 거예요. 너 허영지 언니 만나냐고.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네. 이게 막 무차별적으로 막 유포가 되니까 그렇죠. 괜히 난 미안하고 근데 내가 반박을 하기에도 기사가 난 게 없는데 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저도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설마 누가 믿겠어 이랬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는 성악을 전공해서 이제 독일 뭐 이태리 이런 데 많이 나가 있는 독일에서도 연락 오고 이태리에서도 연락 오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나가게 됐다가 괜히 뭐 모르시던 분들까지 알게 될까봐 사실 조금 더 망설여졌는데 심지어 또 여기 나간다고 뭐 특집 나간다는 기사가 떴더라고. 근데 밑에 댓글에 전현무가 꽂아줬나 보네 또 이렇게 대장이도 지키기 힘들어. 지금 아주 말투가 아주 얄미웠어요. 전현무가 꽂아줬나 보네. 거기에 막 또 이거 표시에 막 겁나 나 거기 내려는 눌렀어. 그래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혹시 신랑감이 혹시 주저하고 못 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아니면 미래에 신랑감이 주저하고 못 오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정영무 씨가 허승윤 씨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죄송한데 네네. 미래 신랑감이세요? 저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신부감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감이요? 시어머니감이요? 눈이 맞추도록 하라.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뭐 동생하고 뭐 맞아, 이렇게 맞아. 그런 사이로 지내다가 네. 이런 게 괜히 뜨면 별일도 아닌데 실제도 아닌데 괜히 좀 연락하기가 좀 그래요. 실제로 연락이 두절됐고 제가 이제 미식 프로라기 때문에 영지하고 이제 송현 씨한테 보내줬어요. 맛집 정보를. 그것도 안 했어요. 괜히 막 또 이거 오해할까 봐. 저는 그래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제 이상형은 누구예요? 갑자기 근데 이상형을 얘기하는 건 저 스스로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메멘토예요, 메멘토. 이게 갑자기 누가 이상형이에요? 뭐 연예인으로 좀 네, 저희가 편하게. 아시는 네, 뭐. 분이 잘생긴 연예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아~ 아예 만날 수 없는 분을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씨와는 전혀 다르시죠? 비교 사진 한 번만. 조성진 씨랑 저는 일도 다른데. 야, 근데 그 조성진 씨도 진짜 인기가 많아요. 아, 그럼요. 저 이제 궁금한 게 그 시작으로 돌아간다면 전현무 씨랑 네. 처음에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이 시작 모두 다 영지예요. 네. 영지. 다시 영지로. 네. 네. 제가 사실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현무 오빠 덕분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진로에 대해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제 막판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어머니께서 성현아 너는 방송 쪽이 조금 너랑 체질이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랬던 영지가 내가 현무 오빠랑 친하니까 한번 오빠한테 물어볼게 라고 성현 씨가 받은 조언은 뭐예요? 좀 약간 디테일합니까? 네. 너 웃을 때 썩소처럼 웃지 말고 똑바로 제대로 시원하게 웃고 그러니까 머리도 성현아 너는 긴 거보다 약간 짧은 게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길이도 뭐 너무 짧은 거보다는 약간 이 정도가 더 나은 것 같고 뭐 눈빛은 어떻게 하고 카메라 볼 때 어떻게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하나하나 다 뼈에 진짜 새기고 갑골 난방 약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선배로서의 조언을 해주시고 진짜로 아나운서계에서는 솔직히 살아있는 전설이거든요. 언론이. 네. 아니 그 또 들어온 일은 거절하지 말라고 또 조언을 좀 해줬다고요. 프리랜서로서는 무조건 이름을 알려야 돼서 욕먹더라도 많이 많이 알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뭐 이름이 알려지지도 몰라요. 그래도 뭐 알려지긴 했네요. 네. 자연스러운 노이즈 마케팅이죠. 예. 이번 기회에 저는 반드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짜뉴스는 너무나 큰 피해를 받습니다. 예, 그냥 예. 친한 사이가 애매해지고 괜히 미안해지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방송 이후로 다시 이제 연락하셔도 네네. 되겠네요. 그렇죠. 방송 나간 이후로 해야지 또 방송 나가기 전에는 또 제2제3의 정보지가 될 수 있거든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깔끔하게. 예. 목요일 이후로. 소개할게요. 결점없는 미모로 미스터 선샤인, 하나뿐인 내 편 등 화제의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증명했죠. 2019년이 기대되는 비주얼 센 언니, 배우 이주비! 안녕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은우 씨가 나오셔서 네. 이륙 씨랑 바람나는 게 그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 때문에 바람나는 게 설정이 됐다고 하던데 어떠셨어요? 댓글 때문에? 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오디션을 봤을 때 이제 다야가 너무 센 역할이기도 하고 악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정은 약간 착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이렇게 오디션을 보셨는데 나중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너무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 연기를 항상 준비해 갈 때 한 두세 가지 버전은 준비를 해가는데 처음에 다야가 이제 이륙 씨랑 저랑 꽁냥꽁냥 하면서 있다가 너 나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원래 대본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여기서 반전으로 약간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더니 감독님께서 재밌을 것 같다고 다행히 현장에서도 센 버전으로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진희 씨를 약간 막판에 때리고 잡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야 이제 네. 보시는 분들이 그쵸? 더 화가 나면서 네. 그럼요. 몰입이 좀 되죠. 써야 재수가 없죠.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아,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인 머리채도 잡히고 네, 그때 많이 때렸었는데 이제 오히려 윤진희 선배님이
머리채 잡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안 아프다고 더 때려 더 때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나서 아, 수정이가 싸우고 잘하네 깡패였네 이러시고 우리나라 드라마는 머리채 없으면은 불륜에는 네. 머리채와 네. 물벼락이 이거 한번 해줘야죠. 네. 그거죠 그거. 그리고 이거 네. 자, 막지고도 인생샷. 남다른 비율의 내 맘이 심쿵해. 피지컬이 센 언니, 8년 차 아이돌 에이웨이 해줘! 요즘에 뭐 에이웨이 활동뿐만 아니라 드라마로 또 활약 중인데 이종석 씨 전 여친 역할을. 그래요? 네, 그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이종석 선배님 전 여친 역할로 나왔는데 초면인데 또 물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해갔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그치. 메이크업도 고치셔야 되고 또 촬영 시간도 길어지시니까 그치.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뿌려보고 조절하면서 아, 연습을 좀 했어요? 네. 오. 그래서 촬영 때는 잘 찍었어요. 한 번에. 예쁘게 싹 이렇게 아니 종석 씨도 좀 한 번에 잘 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회정 씨한테. 네, 제가 장난으로 한 번에 잘 뿌려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네 알겠다고 이러고 바로. 그게 진심이었을 텐데.